네, 의성군이 6개 분야 7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행정혁신 분야의 황종규 동양대 교수, 문화관광의 송재일 대구경북연구원실장, 일자리의 윤칠석 경북테크노파크 단장, 농산업 분야의 박성진 농촌경제연구원 위원이 위촉되는 등 분야별로 지역 안팎의 전문가들이 망라됐습니다. 의성군은 내년부터 수시로 정책자문위 회의를 개최해 군정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.